오늘은 머리 감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머리를 감는데요. 이게 필요하고 샴푸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물을 우선 틉니다. 물을 좀 틀어서 머리에 물을 붙이고 꺼지고, 샴푸를 500원만큼 짭니다. 그래서 머리에 붙여주고, 잘 씻겨줘서 거품을 냅니다. 두께에 냄새가 떨어질 수 있도록 식으로 식으로 머리를 감고 손목을 감고 있고요. 머리 감은 손을 머리에 헹궈주는데 머리를 여러 번 헹궈줘야 됩니다. 이거는 거품이 안 날 때까지 머리 헹궈주시면 되고요. 헹궈져서 거품이 안 나면 또 한 번 더 헹궈줘야 완벽히 머리에 샴푸가 깊게 안 닿게 되는 게 힘든 거예요. 물 다시 빼주고 이김에 폼클렌징 가져올까요? 폼클렌징은 바르고 그래서 살짝 눌러주듯이 얼굴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헹궈주면 되는데요. 핀클렌징은 얼굴을 비비지 말고 살짝 끼워얹는 정도만 해주고 거품이 얼굴이나 목이나 이렇게 턱에 묻었나 하고 이제 수건으로 다 제거해주면은 이렇게 끝입니다.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